본인들 모셨죠? 네. 그죠? 네. 역시. 말은 편하게 해도 돼요. 네. 근데 왜 모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셨어요. 왜냐면 점사가 그래요. 이게 보여. 근데 아니야. 네? 저희 무당집에 점을 보러 오는 무당치고 네? 무당인 내가 무당 못 봤어. 아니 한 사람 봤다 내가 솔직히. 그것도 한 10년 넘었어요. 어? 받은 지 얼마 안 돼서. 그분은 지금도 무당이야. 네. 근데 네. 아니야. 근데 어쩌다가 그 길을 들어갔어요? 본인 사주는 이쪽 사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화력의 사주고 광대 사주야. 어? 아니면 내가 진짜 그냥 화력도 광대도 싫다 그러면은 웅동으로 풀어먹는 사주인데 내가 봤을 때는 웅동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 사주가 아무리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 길을 가지 않을 것 같고. 예. 그럼 전 어떻게 해요? 뭘 어떻게 해요? 그 이전에는 뭐 했는데? 그쪽에 있었죠. 그죠? 네. 예. 그래 뭐 화력을 뭘 했냐고 내가 묻지는 않을게. 네. 예? 어차피 뭐. 근데 이 사주는 예, 차라리 하려고 살지 뭐하러. 이거 얼마 됐어요? 2년 정도. 2년? 네. 어, 다 그 정도 된 것 같다. 아이고 이거 뻔한 말이에요. 접어야지. 근데 답이 없다. 그냥 물어볼게요.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는 전사인데. 네. 본인은 지금 그래서 지금도 근데 밤에 술 맞고 있지? 네. 그죠? 신당도 내가 생각해 지금 말이 안 나와서. 아니 이것도 모셔놓고 어? 말도 안 되게. 그러면 뭐 낮에 나가든 저녁에 나가든 요즘 낮에 좀 나가니까. 네. 뭐 그럼 방을 흔들었다가 저분 봐요? 아니야. 그럼 신당에서 뭐해? 잠만 자? 갈팡질팡이에요.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. 이거는 내가 그냥 가로만 타줄게요. 갈팡질팡 할 것도 없어. 갈팡질팡 했으니까 또 이렇게 잘못되게 또 했겠지만. 네. 아니 생각을 해봐. 본인이 막말에 본인이 신을 모셨어. 그럼 신이 있어. 그럼 그 신이 제자를 저기 술집 나가서 내가 말 편하게 할게요. 돈 벌어와 하고 보내요? 그러면 손님은 안 보고 거기 술집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돈 번 거 같고 할아버지 뭐 술주 사드리고 뭐 그런 신이 어딨어? 뭐 조폭이야? 신이? 그렇잖아요. 신이 포주지 그러면. 네.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인생을. 어? 잡신에 왜 잡신이 조폭이야 두목이야. 본인 거기서 모셔놓고 앉아가지고 그걸 왜 했어? 예? 뭐 해? 나 좀 봐봐요. 내림으로 안 했지. 맞지? 네. 그럼 그거 어떻게 모셨어? 본인이 그냥 사다가 모셨어?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 내내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. 아 왜? 누가 가르쳐줬어요? 누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. 뭐 무당이 있었거나 뭐 아는 무당이 있거나. 네. 아는 무당이 있어요? 네. 누가 아는 분데 막. 네. 엄마가. 응? 엄마가? 네. 아니 엄마가 무당은 아니잖아. 아는 사람. 엄마가 아는 사람이? 그럼 엄마가 아는 사람이면은 그 무당이에요? 그런 것 같아요. 뭘 그런 것 같아요? 아, 아니. 아니 말을 똑바로 해봐요. 엄마가 아닌 사람이 무당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다는 소리가 어딨어요? 엄마가 술도 좀 먹고 그러는데 우연히 그냥 만나서. 요즘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으면서 조금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소개를 시켜주면서 한번 점을 보자고 해가지고
그러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눴죠. 이야기를 나눴는데. 근데 예상치도 못하게 저한테 좀 그런 게 있다고. 아니 그래서 있으면 굿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왜 그럼 내정구성 안 하고 뭐 이거 뭐 문방구에서 사다가 날랐어? 뭐 슈퍼마켓이야?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. 지금 무슨 소재라고 생각했네. 아니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데. 그럼 어떻게 신당이 있죠? 본인. 예. 그럼 구슬 안 했, 내가 안 했다는 거 안 했다며. 그럼 왜 웃어? 구슬 안 해. 이상하네. 그러니까 구슬 안 했다며. 그러면 그냥 사다 놓고 거기서 그냥 아 이거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? 내등굿도 안 하고? 뭐 그런 무당이 있어. 아 그리고 아무리 사기꾼도 내등굿은 하고 하더라. 어 예를 들어서 어? 사기를 당해도 굿은 하고 나서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건 굿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너는 무당이야 그러니까 집에다가 신당 차린 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. 이게 무슨 그런 무당이 다 있어요. 나중에 한번 같이 와봐요 그분이랑. 그분도 이상이 있는 것 같아. 알았죠? 네. 아 이거 어이가 없네.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. 점사가 그것도 손님도 안 봐. 신당은 차려놨다고 그래. 자기가 무당인지도 몰라. 근데 또 술집 나가. 모르니까 술집을 나가죠. 뭘 모르니까 술집을 나가? 참 내가 그쪽에 맞는지 안 맞는지. 무당해? 네. 아, 내가 그냥 물어볼게. 묻고 싶은 게 뭐예요? 내가 무당인 거예요? 아니에요? 묻고 싶은 거야? 내가 술집을 다니는 게 맞나요? 라고 묻고 싶은 거야. 술집을 다니는 게 맞나요? 네. 전 그냥 술집을 다니고 싶은데. 어? 미치겠다. 그럼요 그냥 어 내가 전보다가 이렇게 말이 그냥 솔직히 우스워요 나는 지금. 왜냐면 무슨 정신에 무슨 근거로 또 설득을 당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선무당한테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아니고 신당은 모셨고 술집을 다니고 싶어요. 환장해. 네 그냥 잘 들어요. 네. 내가 이거는 내가 웃지 말고 들어요. 어? 일단 본인이 내가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. 착한 사람 착하다. 너무 착하면 맹하다. 또 너무 맹하면 뭐라 해? 약간 모질하다. 내가 맹한 거와 모질한 거의 중간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본인 엄마는 뭘까? 어? 너무 착한 거야. 자기가 하고 있진 않잖아. 응? 네. 딸 같아 했으니까. 그리고 또 손님도 안 보건다며. 응? 손님 본 적은 있어요? 없어요. 그 2년 동안 법당만 차려놓고 손님은 본 적도 없고. 그러면 가게는 언제부터 나갔어? 몇 년 됐어요. 아, 거긴 쭉 나갔고? 네. 그럼 콩가루가 있어. 집안이 좀 힘들어서. 대충 지금 어떤 맥락인지는 알 것 같은데 어? 자기 중심이 없어. 그냥 술집 나가도 문제다. 어? 내가 봐도 아까 앉자마자 그냥 인물은 좋네요 라고 했어요. 인물 좋아요. 어? 그 좋은 인물 가지고 뭐 인물만 좀 뭐 할 거야. 똑똑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. 뭐가 옳고 그린지는. 그래서 내가 맹한 수준으로 좀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굿을 안 하고 이렇게 해놔서도 거기에는 뭐가 앉아도 앉아요. 신이 앉진 않아. 네. 내가 그냥 깨끗이 정리해. 네. 그래야 뭐 내가 또 뭐 정리하고 내가 원래 무당이 아니었으니까 신당을 차려. 난 처음 봤어 지금. 내가 보기 또 뭐 좀 생계를 하려면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야. 네. 또 안 나갈 수도 없고. 네. 근데 또 나가고 싶다면 나가고 있잖아. 어? 그럼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질문한테 지금 하고 싶은 거야? 네. 그럼 그렇게 물어봐야지.
뭘 어떻게 해요? 아무것도 없는 거. 어? 굿 못해서 굿도 안 하고 무신 신령은 내보낼 때는 작기라도 굿을 세세 내보내야 돼. 안 그래도 본인이 힘들어. 어? 그것도 횟수도 2년 가까이 됐다며. 2년인지 2년 가까이지. 어? 뭐하러 그렇게 말도 안 되는. 아니 막말로 생각이 있어서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들 많아. 어? 그래서 저가 좀 본인 같은 경우는 뭔 생각으로 그냥 무슨 여기 뭐 신령이 모시는 게 무슨 슈퍼에서 김을 사다가 놓으면 난 무당되는 게 아니에요. 네? 뭐 앉아있다가 자동으로 터지고 이런 무당도 많지만 그래도 뭔가 알고 가고 뭔가 깊이가 깊었어야지 뭐 신당만 차려놓고 뭐한 거야. 그 점도 안 받고 그 집에다 김을 사는 만물상이지 뭐. 그러니까 제 째려 보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. 어디 가서 물어봐도 똑같고 저희 가서 물어봐도 똑같을 거야. 무당이 아니라 일반 사람한테 얘기했죠. 그 좀 이상한데 할 거야. 네? 그냥 빨리 그냥 그 뭐 해주는 무당이 때문에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정리를 해달라고 해. 네? 하우시고 뭔가 내가 봐도 그 무당도 심심하다 솔직히. 그래요. 본인 시작부터 그렇게 하는 무당이 정리를 또 어떻게 해주겠어. 그냥 갖다 버리겠어? 어? 그럼 난 지금 살다 내가 이렇게 점을 보는 거는 솔직히 진짜 좀 어이가 없습니다. 너무 생각이 없이 살아 보니까. 그래도 이사주가 그래 뭐 똑똑하란 사주는 아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참 인물이 아깝다. 그리고 술집을 다녀도 본인한테는 비전 없어요. 왜요? 뭘 왜야? 지금 야가야 뭐 술집을 다녀서 실수가 챙기지 본인 몸만 버리고 뭐가 남는 게 있어야죠. 그렇다고 해서 또 다니지 말라고 하니 또 참 길도 없다. 네. 전 뭘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오늘 점사가 참 헤매네. 그냥 신당을 접어. 접고 잘 그분과 상의해가지고 잘 치우고 어? 그러고 나서 다시 와. 다시 와서 내가 잘 정리됐는지도 봐줄게. 어? 내가 가서 뭐 지금 잘 정리한 데가 하기가 좀 그래요. 네.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아 또 웃네.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와요. 오고 뭐 내가 뭐 그리고 뭐 어딜 해 무슨 일을 해 하기 전에 본인이 일단은 뭐 너무 눌렀어. 맹하다 못해 좀 그 중간이라 그랬잖아. 알아는 이 얘기는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술집을 나가는 게 뭐 나쁘다 좋다는 소리는 아닙니다. 하지만 본인 인생에 맞는 걸 내가 좀 그때 가서 찾아줄게. 일단 정리를 하고 와. 알았죠? 네. 지금 감사한 건 알아?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다.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다시 와봐요. 지금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100마디, 뭐 10마디, 뭐 1000마디, 만마디 나가도 지금 내내만 하고 그냥 못 잡을 것 같아 본인이 방향을. 그러면 딱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. 없어. 네. 본인 점도 안 본다며. 그죠? 그 무당이랑 상의해가지고 내보내요. 그래서 만약에 상의를 했는데도 또 그 무당이 뭐 너 뭐 아 이렇게 막 뭐 토를 대고 뭐 하잖아. 네.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. 네. 내가 그 무당이랑 통화를 해줄게. 감사합니다. 차라리. 알았죠? 네. 그때는 내가 관여를 해줄게. 일단은 그렇게 순서대로 가봐. 네. 알았죠? 네. 하여튼 꼭 그러고 나서 내가 다 오면은 내가 복채는 안 받을게요. 안 받을게. 그러고 나서 오면은 내가 본인이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그때 가서 얘기해줄게. 어디 가서 전부 보면 지금 본인 뭐 빙이 씌었어, 뭐 했어, 막 이럴 거야. 왜냐면 본인 하는 행동도, 말투도, 이 모든 게 지금 네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. 근데 본인 정신 맞아. 본인 원래 이래. 알았어요? 원래. 뭐가 쉬어서 그런 건 아니야. 알았어요? 그렇다고 신당 차렸다고 해서 이렇게 변한 것도 아니야. 원래 그래.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딱 그냥 너 하면 나, 아, 이런단 말이야. 되게 많아요, 그러신 분들. 근데 내가 정을 보다 보면 답답해. 뭔 방향을 잡아주면은 하다못해
선생님 나 오늘 뭐 입고 나갔는데 이것도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. 예? 뭐, 나 그럼 친절하게 가르쳐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뭔 말인지 아시죠? 지금 본인이 딱 그래. 네. 내 말도 잘 알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내 어쨌든 정리하고 와요. 알았죠? 네. 그래야 내가 방향도 잡아주고 어떻게 살아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? 아니 차라리 용기 내서 무당이 됐으면은 용기 내서 타로카드라도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. 어? 근데 뭐 말주변이 있어요. 뭐 타로카드를 하고 뭐라고 하지. 어? 나는 그런 게 그런 길은 아니다. 그리고 화려하고 살고 있지만은 본인한테 인생에 화려해서 빚은 없어. 그냥 화력이 빚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본인한테는 그 빚이 없고 항상 힘들고 남한테 이용당하다가 그냥 항상 그럴 거야.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 좀 점을 쳐서 신중하게 포인트를 뽑아서 얘기를 지금도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지가 않아. 마음가짐도 뭔가 하나 정리가 돼야 돼. 내가 그래서 10시간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똑같은 반응 거니까 남는 게 없을 거야. 그러니까 정리하고 와. 정리를 해야 그나마 그 본인 내가 좀 터서 내 말이 좀 귀에 들어올 거고 네. 또 거기에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. 알았죠? 네. 정리합시다. 이건 무슨 무당도 아니고 화륙도 아니고 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. 본인이 딱 고구마 좀 신고 가. 제발. 알았죠? 네. 알았지? 네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봬요. 감사합니다. 그 전화해요. 네. 다시 네. 연락.